자신이 무언가를 스스로 원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만의 순수한 생각이란 것은 존재할까요? 나의 생각이 자유의지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문제가 생길 때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맞는 비슷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했었던 방식들은 곧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 가치관으로 자리 잡힌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동양과 서양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외부적인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 속담에서도 건장한 육체는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노인을 생각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람이 늙지 않는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지혜로워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을 때는 몸의 에너지가 넘쳐서 모든 문제를 부딪혀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고 나이가 들면 대체적으로 부드럽게 넘기면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적인 차이 때문에 노인들을 지혜롭다고 여기게 됩니다. 나이로 예시를 들긴 했지만 나이보다는 몸의 에너지 양에 따라 성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 신체 장기 등 요소가 바뀌어도 사람의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를 소개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바람이 누가 강한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게 만드는 것으로 힘을 증명하는 내용인데요. 결론은 나그네가 날씨가 너무 더워 옷을 스스로 벗으며 해가 이기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때 나그네의 행동은 자신의 순수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행동인가요? 감사합니다.